안녕하세요,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은 레이어 커트를 한번 연출해 볼 텐데요. 레이어 커트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으시잖아요. 저는 오늘 원넥스적인 느낌의 레이어를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. 느낌은 미디움에서 좀 더 긴 기장, 쇄골에서 좀 더 내려가는 기장으로 길이는 설정할 거고요. 레이어는 이제 오버라인에서만, 라인에서만 좀 줄 거고요. 앞머리 라인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레이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라인은 원넥스로 자를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쉐입 자체가 일자 느낌의 형상을 좀 줄 거예요. 판넬. 판넬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이 판넬의 손을 뒤집거나 안으로 너무 넣지 마시고 빗하고 손의 판넬 각도를 그대로 내려와서 커팅을 할 겁니다. 첫 번째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라인도 그냥 스퀘어성 라인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레이프를 자르실 때 어떤 분은 좀 라인을 좀 많이 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일자로 자르는 사람도 있고 약간 U자 라인으로 만드신 분도 있는데요. 형태감이 되게 많이 틀려지는 느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느낌의 레이어를 낼 거다, 어떤 느낌의 머리를 연출할 거다, 이걸 생각하시고 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. 오버라인에서 레이어드를 한 느낌에서 앞쪽 라인에 포인트를 주는 레이어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시연하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도 동일하게 그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꼭 가이드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십니다. 뒷머리 라인을 다 자르겠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건데 원넥스로 이렇게 왜 자르세요?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근데 저는 원넥스적인 느낌의 레이어드를 내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안정감 있는 미디움 라인의 레이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합니다. 가이드 라인을 먼저 설정을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층을 어느 정도 낼 건지 설정을 하신 다음에 꼭 라인을 윗라인과 끝에 라인을 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. 내리면 어느 정도 층이 되는구나 라고 예상이 되실 거예요. 그 층의 느낌을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을 할 건지 생각을 하시고 레이어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. 저는 가장 스퀘어성 라인으로 레이어를 잘라보겠습니다. 두 번째 라인을 자르실 때 라인의 가이드를 중심으로 하시고 모두 다 디렉션 해서 형태를 맞춰보겠습니다. 한 지점으로 몰리신 다음에 동일한 기법으로 자르겠습니다. 한 지점으로 모으시면 돼요. 라인 체크.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드를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윗라인의 느낌의 레이어드만 형성이 되고요. 윗라인은 원넥스적인 느낌이 표현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느낌, 좀 깨끗한 느낌의 레이어드가 표현될 수 있으세요. 뒷라인에서 원넥스적인 느낌을 그대로 사이드로 내 몸이 와서 형태감의 가이드를 잘라보겠습니다. 그대로.
지금 저는 앞쪽 라인의 느낌을 좀 길게 빼고 싶어서 길이를 크게 자르진 않았어요. 이 부위도 동일하게 커팅을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사이드적인 느낌의 라인을 조금 더 약간 긴 느낌,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일자가 아닌 앞쪽 라인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에서 좀 전에 만들었던 옆 라인의 층을 디렉션에서 사이드를 끌어와서 모두 다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좀 전에 만들었던 가이드라인에서 다시 각도는 한 이 정도 윗라인만 자르겠습니다. 당연히 밑에 라인은 거의 잘라지는 게 없겠죠? 동일한 라인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커트를 했습니다. 윗라인에서 레이어를 줘서 잘랐기 때문에 디렉션이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앞쪽 라인이 당연히 길어지겠죠. 길이 가는 느낌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형태, 앞머리 만드실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의 레이어를 만들 수 있으세요. 동일한 라인으로 반대편도 커트 해주세요. 디렉션. 여기에서 중요한 느낌이 있으신데요. 내 몸 위치가 어디에서 디렉션을 하냐에서 길이감이 어디가 더 길고 어디가 더 짧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으신데요. 반대에서 잘랐던 몸 위치와 사이드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와서 자를 때 나의 몸 위치를 기억하지 않고 자르시면 약간의 언밸런스가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포지션 위치 꼭 확인하시고 커트해 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 라인의 레이어들을 다 만들었고요. 말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는 라인의 레이어를 디렉션이라고 하는 커트로 커트를 해 보았는데요. 형태감을 아무래도 라인의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모두 다 디렉션을 해서 층을 냈기 때문에 앞쪽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의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. 앞쪽 느낌이 길어지는 부위를 제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층을 낼 때 꼭 층이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다 내야 이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. 어떤 느낌으로 층을 내야 예쁠까 많이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전체 라인에 층을 너무 과도하게 내거나 이러시면 고객님들을 집에 손질하실 때 더 지저분한 느낌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 층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삼각 베이스 만든 다음에 앞머리 느낌으로 먼저 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저는 층을 낼 때 뒤에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턱선을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느낌의 레이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지금 라인에 저는 이런 트라이앵글 느낌에서 앞쪽이 좀 빠지는 느낌의 층을 내봤는데요. 이런 느낌의 요즘에 커트를 하는 게, 전 요즘에 이런 느낌의 커트를 하는 게 좀 재밌어서 많이 하는 테크닉입니다. 이 느낌에서 라인을 바로 이 사이드의 느낌에서 레이어를 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. 라인을, 빗질을 반듯하게 앞으로 다 내리신 다음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치는지 보시고. 앞쪽 느낌의 층을 다시 한번 연결. 어느 정도 연결이 됐는데 앞쪽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. 이건 질감으로 형태를 표현하셔도 되고 뭉툭한 느낌이 드실 때는 질감으로 약간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포인트를. 포인트적인 느낌. 다시 한번. 무게감을 조금 빼고요. 이 부위는 저는 이렇게 포머를 살짝 말아도 느낌 괜찮고요. 그리고 커트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죠? 느낌을 자르실 때 무게감이 어느 정도 빠지느냐, 어디가 가장 무거우냐에 따라서 되게 커트의 질감 처리를 많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.
그 부위를 찾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무게감 느낌이 어디가 가장 무거울까 이렇게 한 단씩 봐보세요. 봐보시게 되면 근육의 무게감이 좀 많이 뭉쳐 있는 부위가 있으시거든요. 그 부위는 저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반대쪽 느낌은 이 층의 느낌에 맞춰서 이 속에 있는 층의 가이드 말고요. 가장 긴 느낌의 층으로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가이드라인 잡으시고 쭉 한번 빼보세요. 그래서 코 선의 느낌에 손을 대신 다음에 가이드 느낌 밸런스 체크하시고 저는 커트를 합니다. 이 가이드를 자르셨으면 이제 동일하게 몇 번 반복하셔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세요.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층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좀 전에 가이드 잡은 부위 있죠? 한번 더 디렉션을 해서 제일 처음에 만든 가이드 라인으로 해서 질감을 한번 더 끝라인, 삐져나온 부위만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양 옆에 라인에 밸런스를 맞추셨다 그러면 어떤 부위를 질감을 많이 칠지에 따라서 무게감의 느낌과 밸런스적인 느낌이 또 많이 틀려지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커트를 디테일하게 치는 게 중요하시고요. 뒷라인 자르실 때 손질하기 좀 편할 수 있도록 고개를 최대한 한번 숙여보라고 하세요. 숙인 다음에 다시 삐져나온 부위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. 커트하실 때 오늘 전반적인 레이어드 느낌은 앞머리 라인에서 대각선적인 느낌의 커트를 포인트로 줬어요. 이런 느낌은 옆머리를 이렇게 줬을 때 조금 더 넘겼을 때 길이감이 길지 않으면서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는 느낌의 라인을 좀 주고 있고요. 전체적인 베이스 라인은 G베이스 느낌의 형태가 조금 강한 느낌의 레이어드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라인에 레이어드가 없으면서 사이드 느낌에서 레이어드가 좀 많이 연출된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